뽑아내는 거예요. 그 잉크 기준이 흐려지긴 흐려지네요. 10분쯤 지났을까 인쇄 숫자 1이 흐릿하게 지워집니다. 일련번호의 숫자도 같은 방법으로 지워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운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 크게 정교하게 작업을 하지 않은 이상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지워진 흔적이 보이는 만큼 특수 용액을 쓴다고 해도 역시 감별기를 통과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수표에 인쇄 숫자를 지우고 다른 숫자를 새겨넣는 수법을 썼던 2011년 20억 가짜 수표 사건은 범행 도중 가짜 수표란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감별기에도 걸리지 않은 이번 100억짜리 위조 수표의 경우엔 지우고 새로 액면가를 인쇄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에 새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네. 액면금 부분은 지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우고 쓴 게 아니고 원래 비어있는 거에다 그렇죠. 썼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100억짜리 가짜 수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취재진은 이번엔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위조 어음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자, 여기 당시 범행에 사용된 25억 원짜리 가짜 어음이 있습니다. 이 가짜 어음은 그러나 감별기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변조 흔적도 없는 이 가짜는 알고 보니 백지 어음 종이에 금액만 프린트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위조범이 백지 어음 종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은행 직원이 공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서는 그 백지 어음만 제공만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줄 테니까 그 은행에서 원장만 한 번만 주면 된다. 그렇게 설득을 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은행 직원만 3명으로 그중엔 은행 지점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100억 위조 수표 사건도 혹시 은행 내부자의 공모가 있었던 건 아닐까? 취재진은 100억 원짜리 위조 수표 용지와 관련한 수표 발급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A은행 서울 모지점. 안녕하세요. SBS 진성훈 차장입니다. 예. 김 차장님 지금 분석 중이신데요. 오래됐어요. 6월달에 그 왜 그때 관련? 1년 때는 조금만 취직해 연기하는데 기한이 100억 원이었어요. 수표용지 발급자 김모 차장은 이미 지난 1월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현재는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김 차장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달 30일 김 차장을 수표 위조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포착된 걸까? 액면금 부분은 지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인쇄만 하면 되는 거였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백지 수표를 건네준 거죠. 그 은행 차장이 쉽게 말해서 발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원장을 액면금 부분이 없는 백지 부분을 어떤 모종의 방법으로 건네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김 차장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통화기록 조회 결과 은행 직원 김 차장이 사건 발생 전 의문의 인물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 의문의 인물이란 누굴까? 이 CCTV 화면을 한번 보시죠.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커피숍입니다. 100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지 4시간이 지난 뒤의 상황입니다. 이들 중 3명은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3명 앞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이 남자. 바로 은행 직원 김 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나경술이란 사람입니다. 51살 나경술. 경찰은 나 씨가 100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만드는 걸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 씨는 앞서 소개된 25억 원짜리 가짜 어음 사건에서도 핵심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위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간 혐의의 전직 경찰 최영길. 25억 원 위조 어음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나경수. 경찰은 달아난 이 둘을 붙잡기 위해 공개 수사를 선언했습니다.